인간적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더 하자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기분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HLB 관련해서 조금 문의가 있었던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요. 자사주 매입은 왜 안 하냐?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허브경제TV 뭘 해야 되죠? 허브경제TV 시가 웨이팅 브루치하면서 오늘도 수익 청산을 시켜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고 링크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에 HLB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 여러분들 일주일 수익은 저희 허브경제TV가 한번 책임을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신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물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HLB 좀 볼 건데 일단은 자사주 매입에 그 좀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자사주 매입을 왜 하는 거죠? 예? 회사가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 주식을 사가지고 자사주의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그 자사주의 비율을 높여가지고 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각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의 돈을 기업의 이 뭐죠? 기업의 주식을 산다라는 뜻 자체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기업이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산다는 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은 주가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 자체가 있어야지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HLB는 사실 이 겉모양이 흑자전환한 기업입니다. 겉모양이. 왜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을 인수했잖아요. 인수를 해가지고 껍데기 바이오 회사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제 리보세라닙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FDA 본 이제 되고 그러면 뭐 결과물은 다르겠다만 결국 그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HLB는 두 번째 자사주 매입이 의미가 없는 이유가 주식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주식수가. 주식수가 장난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많은 주식수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사야 될까요? 뭐 한 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하면 주가 올라가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천억으로는 여러분. 뭐 한 3천억 매수한다고 하면 주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빨짝 올라가다가 다시 은봉으로 내려 꽂을걸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이게. 그동안 주가 방어를 또 이제 이 리보세라닙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 방어를 위해서 했었던 게 무상증자예요. 그리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뭐예요? 유상증자는 돈 받고 주식 줄게. 무상증자는 일단은 돈은 없으니까 주식으로 줄게. 결국 다 뭘로 했어요? 주식으로 했잖아요. 주식을 엄청 늘려놨어요. 근데 거기다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럼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안 올라가죠. 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사주 매입에 큰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현금이 굉장히 빵빵한 회사와 기본적으로 대주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회사. 그러니까 대주주의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품절주라고 표현을 해요. 품절주. 품절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주주 뭐 주식수가 막 70% 돼. 근데 유통 주식수도 사실 얼마 안 돼. 막 2대주주, 3대주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완전히 그 찐 골수이기 때문에 물량이 안 나와. 그 와중에 뭐 자사주 매입을 뭐 한 뭐 시가총액별로 다르겠다면 그걸 때렸어요. 한 천억 때렸어. 그러면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갈 수 있죠. 그거는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에? 주식수가 말라가니까. 근데 HLB는 아무리 주식수를 회사가 매입을 해도 주식수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 정도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방어 자체는 안 되고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다 보니까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고려 자체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군들이 대부분 하는 게 신약 개발 기대감, 신약 상용화 기대감, 그리고 뭐 에러 기대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기대감을 붙여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뉴스를 아무리 띄워도 주가가 약발을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HLB는 좀 아쉬운 상황에 있는 게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금 인고의 시간을 좀 거쳐가든가 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사측에서 어떻게 나와주는지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사실 제일 힘든 시기를 겪어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을 해요. 하방으로 개미털기 들어가게 되면 한번 쭉 뺍니다. 한번 쭉 뺄 건데 거기에서 정말 좀 멘탈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개미털기를 안 하고 주가를 바로 끌어올리게 되면 뭐 사실 저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주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그게 재료가 얼마나 크든 그런 거랑 관계없이 탄력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수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들 예전에 신선했었을 때는 이 얘기하면 제가 욕먹었는데 요즘엔 다들 아무도 욕 안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제 말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되려 크게 가려면 아래로 한방 크게 빼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럼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인제TV 유튜브 댓글 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에 HLB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